자, 2021년 1월 미형 커피나무 체인점 관리 현황에 ITQXL 강의하고 있고요. 제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짜리입니다. 자, 작업 시작할게요. 피벗 테이블도 어렵지 않습니다. 80점 다 만점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에 출력 형태가 작업하세요. 출력 형태 아래에 있어요. 얘가 피벗 테이블이고요. 이걸 만들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B2에서 시작한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색깔 들어가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1작업한 거 있죠? 1작업한 거 똑같아요. 2작업한 범위 이대로 B4부터 H12까지 요 범위 그대로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서 위에 삽입 뭐 만들 거야?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클릭 하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표 범위가 잡힙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요. 어디하면 새 시트 아니에요. 기존 워크시트요. 위치 어디에요? 여기 한번 클릭하면 깜빡깜빡. 자, 깜빡깜빡 할 때 밑에 제 3작업에 어디? B2셀이었죠. B2부터 시작했잖아 아까. 여기 그쵸? 그러니까 B2셀 확인 짠 하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가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 됐으면요 요거 그대로 만들 건데 일단 이 그림대로 그냥 그대로 갈게요. 피벗 테이블은 가장 먼저 요 위쪽을 보셔야 돼요. 요만큼을 보시고 여기를 보십니다. 자, 얘네들을요 네 등분 할 거예요. 여기 하나, 옆에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래서 네 등분해서 여기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거랑 똑같이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이 부분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비워놓을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뭐 있나요? 지역이 있죠, 지역. 그럼 여기도 지역이 있어야겠네. 위에 보면 지역 있습니다. 여기 있다. 지역 갖고 여기다가 끌어놓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여기 뭐 있어요? 오픈 일자 있네. 오픈 일자 여기 있다. 오픈 일자 잡고 여기 세 번째 끌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오, 이상하게 막 생겼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넣으면 돼요. 자, 마지막 여기 네 번째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개수 체인점 평균 전년 매출, 개수 체인점 평균 전년 매출, 개수 체인점 평균 전년 매출. 그렇죠?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항상 두 개 나옵니다. 순서 정확히 첫 번째 거부터 개수 체인점명 위에 보니까 체인점명 있네. 체인점명 잡고 값에 넣으면요 개수 체인점명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건 뭐야? 평균 전년 매출. 전년 매출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전년 매출 잡고 순서 맞춰야 되니까 밑에다가, 위에 아니야, 밑에다가 클릭하면 합계 전년 매출 되나요? 아니야, 여기 평균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합계 말고 평균 바꿀 겁니다. 옆에 화살표 클릭. 그럼 갓필드 설정 바로 보이죠? 설정 눌러보면은요 여기에 합계 개수 평균 있어요. 평균 눌러보면 평균 전년 매출 보입니다. 됐죠? 자, 이름이 사용자 지정 이름인데 평균 전년 매출 맞아? 아니잖아. 뒤에 가로 있잖아. 단위 만원 똑같이 써주세요. 여기 가로 단위 만원 가로 닫고 됐나요? 그럼 완벽하게 똑같이 됐겠죠.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모양이 여기랑 거의 비슷해졌다면 비슷해졌나요? 어, 열 레이블 뭐야? 이거 뭔데? 지역이잖아. 바꿔주세요. 바로 지역. 밑에도 행레이블 아니고 뭐야? 여기 오픈일자. 오픈일자. 자, 요거 두 개는 항상 바꿔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 게 1번입니다. 글씨 보고 한 거보다 그림 보고 하는 게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이거 그림 보고 한 거고요. 2번 오픈일자를 그룹화하래요. 여기에요. 여기 고쳐줄 거야. 오픈일자 보니까 어? 여기는 2015, 2016, 2017 나와있고요. 어,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거 플러스는 뭐고 이거 뭐지? 자, 보면은요 오른쪽 클릭해 보면은 여기 내용에서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그룹 있어요. 우리 그룹 할 거예요. 그룹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 체크돼 있고요, 돼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2015년 하고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2015년 연만 있어야 돼. 월 없고요, 분기 없고요, 연만 나오면 됩니다. 됐나요? 확인 누르면 깔끔하게 바뀌어요. 이거랑 똑같이 됐죠. 어렵지 않죠?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룹화 했어요.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세요. 지역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 화살표 보면은, 화살표 여기 두 개 있죠? 여긴 지금 하나네? 화살표를 눌러보면은요, 요 위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습니다. 항상 내림차순으로 클릭하세요. 그럼 똑같이 화살표가 생기고요. 인천, 서울, 경기. 여기. 인천, 서울, 경기 순으로 배열됩니다. 얘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오름차순, 기역부터 희읍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내림차순, 희읍부터 기역순으로 바꿔준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지 확인만 눈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순서 됐고, 그럼 2번도 끝. 3번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적용 빈셀 별별별. 얘들은요, 이 3번, 4번은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해보면은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보여요. 옵션 클릭. 이 옵션 창에서 하는 겁니다. 3번, 4번은 옵션 창에서.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적용. 적용 아래 첫 번째 있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적용 클릭. 됐죠? 또, 빈셀은 별별별. 빈셀 어딨어? 여기 있다. 빈셀. 여기에 별별별 써주면 돼요. 됐나요? 그럼 3번 됐고, 4번도 같이 할게요. 행의 총합기는 지우래요. 이거 어디냐면, 4번은 여기 옆에. 요약 및 필터에 있어요. 여기 탭. 보면 행의 총합기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지우래요. 없애시면 됩니다. 지우고요. 나머지 사항은 수리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다 됐나 보다. 확인. 그러면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했어. 자, 나머지 사항 수리 형태에 맞게. 나머지 사항 이제 그림 보고 맞춰봅시다. 뭐가 다른지. 자, 보고 뭐가 다른지. 가장 크게 다른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 별 보시면은 바로 티나요. 별 보면은요, 얘 가운데 있죠. 이 개수 체인점의 가운데 있죠. 얘는 지금 왼쪽에 있잖아. 자, 숫자들 보면은요, 막 얘 소수점 돼 있지. 소수점 없고, 얘 쉼표 있죠. 얘 쉼표 없고. 이거 아까 뭐였냐면요, 우리 맨 처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다 가운데 정렬돼 있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고, 정렬은 요거예요. 정렬은 숫자 회계는, 아이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이거 한 거. 이거 똑같이 지금 여기서 작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 메뉴는 정렬 안 되어 있어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요 내용만. 내용하고 밑에 결과까지. 요만큼만 잡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범위 잡으셔야 돼요. 요만큼 잡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홈탭에 맞춤. 가운데 맞춤 다 가운데 됐죠. 그리고 나서 쉼표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거 소수점 없어졌고요. 쉼표 옆에 한 칸도 자동으로 다 띄어지고. 신경 쓰지 말고 정확한 범위 잡은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리고 쉼표. 선생님 얘는 회계 이거 오른쪽 정렬 안 해요? 네, 안 해도 됩니다. 피벗 테이블은요, 범위 잡고 가운데 쉼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렬 다 완료됩니다. 똑같이. 틀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으로 쭉 확인하시면서 얘랑 똑같으면은 완료, 끝난 겁니다. 가끔씩 처음에 이거 평균 이거 바꿀 때 있죠. 이거 합계여서 평균 바꿨잖아. 그쵸? 이거 아까 처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바꾸셨을 때 이거 이름 안 바꾸시는 분들, 처음에 이름 안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만약 확인했잖아요. 이거 단위 만원 없네?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그럼 똑같이 바뀌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해서 3작업 피벗 테이블도 80점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